내가 최근에 좀 야금야금 새로운 제품들을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로 산 아이템들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기초 스킨케어부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 발라줄 거는 화음 갈락토미세스 데일리 부스터 세럼입니다. 이거는 세럼인데 부스터 세럼이라서 첫 단계에 발라주는 거거든요.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갈락토미세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발효 성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 결에 좀 좋은 제품이에요. 그냥 에센스 대용으로 사용해주기에도 좋은데 요거를 처음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다른 기초 케어를 발라주면 좀더잘 먹어드는 느낌이어서 좋더라고요. 부스터 세럼이라 그런지 확실히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런 물 토너랑 콧물 토너 그 중간 어딘가의 느낌? 흡수도 진짜 빠르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K 부스터 인텐스 리쥬비 R 부스터 앰플입니다. 이거는 피부과 원장님이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리쥬비 R 부스터 앰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리쥬란 같은 거를 타겟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저의 뇌피셜. 그래서 여기에 PDRN, EGF 뭐 그런 핫한 성분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진짜 이거 하나에 13만 얼마였거든요? 정말 비싸죠. 근데 사용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거 공병 비우고 재구매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감이 이거 바이에프 EGF 앰플이랑 비슷한데 EGF 앰플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마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EGF 앰플이 좀더 쫀쫀해요. 바이에콤 EGF 앰플도 사실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어서 EGF 라인 치고는 저렴한 편이지만 그렇게 막 엄청 저렴한 제품은 아니잖아요. 4만 원? 3만 원? 그 정도 했으니까 13만 원은 좀 저도 요거를 다 쓰고 나면 또 재구매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사용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은 잘 쓰고 있다. 뭔가 EGF도 들어있다 그러고 PDRN도 들어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무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음은 벤튼 구아바 수분 진정 크림 발라주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받은 거다 쓰고 제가 재구매한 제품이에요. 확실히 지금 같은 계절에 써주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가을, 겨울에도 좋지만 봄, 여름에 좀더 괜찮은 느낌? 무겁지 않고 보습감은 딱 채워주고 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요렇게 해주고 선크림 발라볼 건데요. 선크림은 뷰런치 워터멜론 펀치 카밍 선스크린 발라줄게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롬리의 EGF 선앰플 있잖아요. 그거랑 제형이 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묽은 세럼 같은 제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워터멜론 어쩌구잖아요. 그래서 진짜 수박 냄새가 납니다. 자외선 차단도 SPF 50+에 PA++++++++++거든요. 이게 뷰런치랑 채우님이 같이 만든 제품인데 채우님이 햇빛 알러지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본인이 쓸수 있는 거를 직접 만들고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햇빛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혹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 형이 진짜 좋아요. 제가 딱 좋아하는 앰플 같은 뭔가 선크림 바른 것 같지 않고 그냥 기초 스킨케어 하나 더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무겁지도 않고 딱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요거 발라볼게요. 시세이도 리바이탈 에센스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120호입니다. 이게 요즘에 아주 핫한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좋다고 좋다고 하길래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라볼게요. 이거를 그냥 손에 이렇게 묻혀서 도포를 해주고 이거는 증정으로 받은 거예요. 페리페라. 왕크죠? 막 커버가 엄청나게 된다기보다는 원래 내 피부에 그런 결과, 윤광, 이런 거를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광이 미쳤다, 그쵸? 근데 아무래도 지금 날이 덥고 습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날이 조금 더 쌀쌀해지면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글로우 파데인데 이렇게 광이 도는데 얼굴이 막 무거운 느낌이 들진 않네요. 광 미쳤다. 이게 진짜 원래 내 피부가 예쁜 것처럼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인터넷에서는 계속 품절이어가지고 시세이도 매장 가서 구매를 했거든요. 매장에는 컬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날그날 재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툼하게 얹어지지 않고 진짜 얇게 얇게 차곡차곡 올라가서 좋아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발라줬고요. 제가 이쪽에 지금 트러블이 올라왔어가지고
컨실러로 가려줄 건데 레드레 듀얼핏 컨실러 1호 아이보리 사용해줄게요. 스팟 부분으로 살짝 건져둡니다. 스프레드 부분으로 얼굴 중앙 이렇게 붉은기가 뚫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커버를 해줄게요. 이게 컨실러인데 당연히 커버력은 좋겠죠? 근데도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진 않아요. 제형을 진짜 잘 뽑아서 약간 파데 대용으로 쓰기에도 좋고 파데랑 섞어 쓰기에도 좋은 그런 컨실러입니다. 요렇게 해주고 이 유분기를 좀 잡아줄게요. 광이 예쁘긴 한데 아무래도 날씨가 날씨인 만큼 좀 더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잡아주겠습니다. 이거 파넬 스펀데이션 19호. 이거는 진짜 쓸 때마다 놀랍거든요. 묻혀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가볍게 눌러줘야 돼요. 이게 너무 꾹꾹 누르면 베이스가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신기하죠? 안 바른 척? 바른 척. 정말 쓸 때마다 놀라운 제품이에요. 퍼프가 완전 지금 완전 지저분해요. 맨날 써가지고 이렇게 비포 포부터 무슨 포토샵 하는 거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얼굴 윤곽을 좀 먼저 잡아줄게요.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00 쿨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걸로 섞어서 코를 조각을 내줄게요. 제가 요즘에는 노즈 쉐딩을 좀 진하게 하는 거에 빠졌거든요. 저의 취향이니까 존중 부탁드립니다. 남은 영어로 인중 그리고 입술 밑 작은 브러쉬 묻혀가지고 애교살. 아 진짜 이 애교살 그림자는 저한테 없어서 안 될 단계예요. 두 개 섞어가지고 여기 얼굴 윤곽 웨딩 웨딩? 쉐딩 해줄게요. 그리고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치크 골든 플라워. 아 근데 데이지크 색조가 진짜 제 취향이랑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예뻐. 이거랑 이거 섞어서 발라주겠습니다. 너무 예뻐. 이 데이지크만의 약간 그 뽀용뽀용 파스텔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제가 작년에 뮤티드 너츠에 진짜 환장했었잖아요. 이것도 너무 제 취향인데 좀 더 봄봄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봄에는 이거 골든 플라워 그리고 가을에는 뮤티드 너츠 이렇게 잘 쓸 것 같아요. 조금 더 색감이 있으면 좋겠어서 이 컬러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26 골든 플라워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블러셔랑 섀도우랑 이렇게 깔을 맞춰서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이 컬러, 이 컬러 섞어서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언더에도 같이 연결. 그리고 다음으로 이 컬러, 이 컬러 섞어서 뒤쪽에 조금 더 음영감을 줄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일본 한정이었던 걸로 아는데 한국에도 풀렸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한국 브랜드들이 일본 타깃으로 일본 한정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결국에 한국에도 많이 내기는 하는데 이 컬러, 이 컬러 섞어서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어,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쁘죠? 어머, 기분 전환 지대로잖아. 너무 좋잖아. 그리고 이 컬러로 여기 삼각존 음영을 줄게요. 그 봄웜분들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글리터가 있거든요. 이게 애교살에 바르면 예쁠 것 같아요. 기깔난다 진짜. 아유, 기깔나. 데이지크 기깔나.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아이고, 예쁘네. 그리고 요거 제가 좋아하는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가 뉴 컬러들이 나와서 요것도 다 구매를 했거든요. 차콜 블랙이랑 샌드 브라운 요렇게 나왔는데 이거 차콜 블랙으로 일단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이게 이렇게 펜슬 타입, 붓펜 타입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진짜 물먹은 물탄 블랙 컬러라서 그 블랙으로 그리면 뭔가 눈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인상이 촌스러워 보인다 하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브라운은 너무 내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하셨던 분들, 차콜 블랙입니다. 또렷함은 주되 부담스럽지 않아서 저는 이 차콜 블랙 컬러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 붓펜 부분으로 꼬리를 조금 더 날렵하게 해줄게요. 샌드 브라운으로 눈을 조금 더 조각을 내볼게요. 이게 약간 삼각존 채우기도 너무 좋고 일반 이런 삼각존 펜슬보다 컬러감이 조금 더 밀키해서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붓펜 부분으로 애교살 한 번 더 그려줄게요. 힘 조절을 잘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콜 블랙 붓펜 부분으로 점을 좀 살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속눈썹 붙여줄 건데 이거 필리밀리랑 키츠 다인 실장님이랑 같이 속눈썹을 만들었더라고요. 포인트 가닥 속눈썹이고요. 2호 또렷 데일리. 이게 미리수는 9mm고 이렇게 한 가닥이 아니라 한 칸씩 이렇게 커팅이 다 되어 있어서 붙이기에 되게 편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막 티나는 그런 속눈썹이 아니어서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속눈썹 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가닥 볼륨 요거를 사용해 줄게요. 자, 그리고 아이브로우는 늘 쓰는 에스쁘아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3호. 요 팔레트로 돌아와서 요 컬러로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이거는 직구로 구매를 했는데 샹테카의 제품이고요. 로투스 레디언스 하이라이터입니다. 눈 앞머리에. 오, 예쁘잖아. 그리고 나서 요거 바이유어 세럼핏 볼륨인 글로우 스틱 요거를요. 이게 약간 힌스 그런 거, 샤넬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까라인데 요거를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손으로 바르면 조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퍼프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하면 갑자기 광이 이렇게 딱 살아요.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앞볼을 딱 해주면 예쁘더라고요. 립을 발라줄 건데 립은 테오엔더라는 신생 브랜드가 있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약간 매트한 질감이랑 글로우 질감이랑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매트한 걸 깔고 그 다음에 촉촉한 걸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테오엔더 밀키 스밈 틴트 슈가 코랄입니다. 요런 요런 워터블러 틴트 느낌의 제형이고요. 이렇게 베이스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요거 섀도우에서 요 컬러로 이렇게 립 라인 스머징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테오엔더 밀키 도톰 틴트 1호 베어 살몬. 이거는 요런 느낌이에요. 예쁘다. 오, 약간 플럼핑 효과가 있네요. 약간 화해져요. 자, 요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어떤가요? 오늘 쓴 색조들이 약간 봄봄 하다 보니까 제 퍼스널 컬러에는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메이크업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